당신은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이건 모두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러 해랑입니다. 오늘은 열등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열등감을 느끼는 만큼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또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낀다면 그 이면에는 그만큼의 열등감이 자리합니다.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기에 열등감은 자신을 아주 작은 상자 속에 가두고 불행하게 만드는 감정이기도 한 반면에 긍정적으로 활용되면 성장의 촉진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짓된 방어기제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살아가게 만드는 열등감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몸의 힘을 빼주세요. 편안하게 호흡을 고르며 마음의 힘도 풀어줍니다. 숨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숨 천천히 날숨 들숨 날숨 이제 조금 편안하게 이완이 되셨으면 가이드와 함께 해주세요. 만약 지금 나만 열등한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등감은 이 몸이 곧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에고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의식에 열등감을 품고 있습니다. 즉, 에고의식으로만 살아가는 한 열등감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기 힘들어요. 저의 경험을 나누어 보면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나는 잘났어 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무의식에 켜켜이 쌓인 먼지들을 모두 털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마주한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안에 이렇게나 열등감이 많았다니. 이 열등한 모습들을 그동안 내가 다 버려왔었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잘난 모습만 나라고 인정하고 못나고 부족한 모습은 외면하고 버렸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내가 그토록 원한 것 역시 외부의 인정과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인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또 나만이 아니라 에고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열등한 모습은 감추고 우월한 모습을 추구한다는 것도요. 그럼 이제 에고로서의 나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에고입니다. 나는 이 몸이 곧 나이기에 타인과 세상과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분리된 세상에서 안전하게 나를 생존시키기 위해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육 강식의 세상에서 나를 안전하게 생존시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강하고 우월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평가받고 형제와 차별받고 친구에게 거부당하고 외모로 놀림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비교당하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모든 순간, 또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낀 모든 순간의 마음들을 모두 외면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린 마음들은 그대로 무의식에 억눌러졌습니다. 무의식의 지하 창고에 열등감이 억눌러진 만큼 나는 우월한 존재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즉, 내면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만큼 외부에서 우월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열등한 모습을 외부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 채우고자 부더니도 애써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쁘고 멋져. 나는 이런 차를 타고 이런 집에 살고 내 학벌은 이렇게 우월하고 내 직업은 이렇게 우월하고 내 재산은 이만큼 많고 나의 사회적 지위는 이러하고 등등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며 외적인 조건에 스스로의 가치를 부여하여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특별함과 우월감을 느끼며 의시되곤 하였습니다. 동전의 반대쪽에는 이에 상응하는 열등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에요. 솔직히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은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우월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열등감을 느끼며 좌절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적인 나를 추구하며 꾸며진 내 모습만 나라고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도 20대 어린 시절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한 척 했던 때가 있었고 그런 저를 보면 누군가는 자신감 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그 당시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자존감이 아주 바닥인 상태였었죠. 사실 스스로 온전하다면 굳이 외부에서 인정과 사랑을 갈구할 필요도 잘난 척 고개를 빳빳이 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제 내 앞에 나의 모습이 다 보이는 큰 거울이 하나 있다고 상상하며 거울 속의 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나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떠한 평가나 분별을 더하지 않고 그저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시선으로 열등감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거울 속 내면 아이를 바라봅니다. 열등감에 아파하는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허용해 보세요. 거울 속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하며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너로 존재해도 괜찮아. 우월한 네 모습만이 아니라 열등한 네 모습도 받아들일게. 버려서 미안해. 열등한 너를 인정하면 정말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어. 열등해서 버림받아서 너무 아팠어. 그래서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내가 열등함을 느낀 것은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버린 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했기에 그 결핍을 외부에서 채우려고 집착하고 갈망했다는 것을. 내가 나의 열등한 측면까지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타인의 인정과 사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한 덤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이야. 이제 나는 열등한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버려서 많이 아팠지? 나는 열등합니다. 나는 우월합니다. 열등해도 괜찮아. 잘 못해도 부족해도 괜찮아. 우월해도 괜찮아. 잘해도 잘나도 괜찮아.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도 괜찮아. 우월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열등감의 아픔을 인정하고 열등한 나를 허용할수록 본연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워줄 거예요. 충분히 열등감을 인정하고 허용합니다. 이제 내가 인정한 거울 속의 내면 아이가 거울을 바라보는 나와 서서히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며 이 광경을 한 발짝 물러나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이렇게 분리된 몸을 입은 캐릭터인 동시에 단 한 번도 분리된 적 없고 세상 만물이 하나로 연결된 근원 에너지입니다. 에고라는 캐릭터로 존재할 때는 열등하고 우월한 상대성으로 나뉘지만 진짜 나, 참 나는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은 완전함, 평등, 사랑 그 자체입니다. 텅 비어있기에 이것도 저것도 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진짜
나입니다. 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분리의 아픔을 경험하며 열등감과 우월감을 오가며 현실 체험을 하고 있는 캐릭터로서의 나, 에고를 마음으로 따스히 안아줍니다. 아픔들이 참나의 사랑에 녹아내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몽글몽글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사랑을 깊이 느끼며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자의 페이스에 맞추어 천천히 의식을 지금 이곳으로 돌려오시면 되세요. 아프고 깨어지며 무한한 사랑을 배워가는 또 다른 나인 당신의 소중한 여정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납니다. 내 안의 별을 밝히세요.